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크게 오늘 좀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약보합권 정도 작은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자 어떤 거부터 과장님 하나씩 좀 대책을 세워볼까요? 네, 우선 오늘 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오늘 좀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조정, 특별한 이제 뭐 악재 요인이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로는 TJ미디어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TJ미디어 오늘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었는데요. 최근에 사거래 연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는 한 3% 이상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뭐 한 1% 마이너스 한 1%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무엇보다 최근에 TJ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경쟁사의 부진에 따른 그런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노래방 반주기 하면 대표적으로 뭐 금영과 TJ미디어 이 두 회사가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경쟁사인 금영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영 악화라든지 그러한 배임 횡령 그러한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지금 반사 이익을 지금 TJ미디어가 최근에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지금 시장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매출과 지금 분기별로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해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숫자로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콘텐츠 매출 증가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진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서 이러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TJ미디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 이제 10월 말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주가가 5,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어느덧 지금 6,0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뭐 작년에 꾸준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번 4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충분히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400원대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좀 넓게 한 만 원 정도 선까지 크게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올해 지난 4월 이제 3월 말 고점이 만 원, 10,450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고점 수준인 한 만 원 정도 선까지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최근 저점이자 지금 한 60일, 120일 이평선, 중기 이평선들이 위치하고 있는 좀 매물대로 좀 지금 저항대로 매물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지금 한 6,000원 정도 수준이 강력한 좀 지지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네. 손절 라인은 한 6,000원 정도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J미디어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매수에 의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TJ미디어였고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한세시럽입니다. 한세시럽은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좀 기대감이 힘입어서 의류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쵸. 그렇지만 작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이슈 이로 인해서 의류 재고 증가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좀 레벨 다운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좀 어느 정도 주가 그러한 재고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주가 좀 선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에서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주가도 지금 반등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증권가에서도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분석의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현재 제품 카테고리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 이제 OEM으로 이제 의류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낮은 단가에 가격이 싼 그런 의류를 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고가 제품 비중이 한 3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제품 믹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히려 지금 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슈와 더불어서 이러한 소비 침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소비력 저하인 국면에서는 상당히 좀 고가 라인과 또 이제 저가 라인 이러한 라인에서는 오히려 좀 브랜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만큼 그렇게 상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좀 업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미 지금 이 업황 부진에 대한 좀 우려감은 주가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시점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던 이러한 과잉 재고 상황에 대한 그런 재고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도 오히려 상황이 재고 상황이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세실업 어떻게 가격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고서 좀 상승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5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을 좀 형성했다라는 그러한 좀 인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분히 현재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15,5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13,000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까지 두 번째 Y라는 종목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Y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확인해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1% 정도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할 그 즈음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은 현재는 그 발표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조정을 보이다가 오히려 지금 4분기에 어닝 소큐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한세실업과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러한 악재 요인이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저점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로 인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655억을 기록을 하면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1.2%나 이익이 급감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는 역시나 지금 작년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올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작년 4분기 인하 어닝 쇼크의 원인을 보게 되면 자회사인 LG 이노텍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 가전이라든지 TV 이런 유통 재고가 충분히 지금 재고 조정이 재고가 좀 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러한 소비 침체 여파로 인해서 이러한 가전 TV 재고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이 높았었는데요. 이러한 재고 부담이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고 부담 완화와 더불어서 이제 출하량도 반등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향후 올해 기대해 볼 부분은 바로 이제 VS 사업, 즉 자동차 전장 사업부의 성장성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동차 전장 사업부가 계속해서 적자를 지금 이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전장 사업부의 네. 성장성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LG전자의 가격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이제 8만 원대에서 지금 9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분기부터 이러한 재고 부담 완화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는 만큼 충분히 지금 가격대 9만 3천원대 가격대에서는 네.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5천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오늘 YN나노 세 종목 함께 진단하고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